저희 오늘 어몽어스 신원이가 주최하셨고요. 오늘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아주 감사합니다. 출발 출발 출발. 싫어요. 근데 이거 매번 혹시 안 주시나요? 저 매번 모르는데. 일단 시작을 했는데 잠깐만요. 저 맵을 찾아서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는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아하, 이거 참. 와, 놀래라. 저희 사이에 인간 거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나 봐. 정확히 마이저 거리 두기를 잘못한 악녀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왼쪽 태어나신 분들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왼쪽에서 태어났는데요. 처음에 어디요? 그 전자인님이랑 같이 조금 제가 본 거는 아마 저 사람 달아. 마음에 안 들어. 말을 정정하게. 가까운 표시로 와리가리를 했어요. 저 정도면 고소를 해도 할 말 없지 않나? 내가 본 거는 아지님은 어디 계셨나? 마망스랑 태어나서 오른쪽으로 갔었는데 거기 어딘지 모르겠어. 엔진실 중앙홀인가?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 제가 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지님. 네. 당신은 마스크를 똑바로 안 쓴 악녀가 아주 그냥 꼴 받았습니다. 그럴듯해. 애도 끼고 다니는데 애한테 마스크 안 껴놨더라고. 입이랑 코랑 같이 가려야 되는데 입만 가린 악녀가 아주 그냥 꼴 받아가지고 바로 찔러버렸습니다. 죄송하세요. 화가 좀 많이 화났네. 좀 많이 화났어요. 눈썹 보이시죠? 비슷한 패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화났는데? 저희 근데 일단 건너뛰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출남았습니다. 오케이. 한판은 건너뛰고 다음 주에 누가 야가지 걸어왔는데? 일단 많이 조심해야 하겠다. 건들지 마라 인포 조심해라. 좋아, 이제 좀 게임 좀 시작해봅시다. 저 맵 참느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 안 가. 어? 안녕하세요. 제가 발견을 했고요. 왼쪽에 양아지가 있었는데 양아지님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전기실에서 전기 미션을 하실 때 분명 양아지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서 제가 사다리를 타고 다시 올라갔는데 양아지님이 타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엔진실까지 따라오시다가 내려간다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를 죽이려다 킬쿨이 안 돌아서 전기실로 다시 돌아가서 킬쿨이 돌아서 아무나 죽여야지 하고 죽이신 건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악녀 앵보가 죽었는데 둘 다 양아지에게 미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첫 번째 살인, 마스크 잘못 안 악녀. 두 번째 살인, 맨날 찝쩍거리는 앵보. 아, 확실하네. 심증까지 확실해. 모든 증거가 당신을 향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죠, 양아지? 아, 마지막 결론 해보세요. 바로 말해주세요. 마스크 쓰라고. 더 말해줘. 더. 예나, 너의 억울함이 풀렸다면. 턱수큰 선망지. 알아. 뭐야, 내 아래 시체가 있었어. 중심이 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구죠? 삐부입니다. 어? 근데 왜 저 루지 맞는 거죠? 중앙홀 쪽에 계셨잖아요. 시체가 내 또 중앙홀에 있다 보니까. 근데 나는 중앙홀에 있다가 엔진실 갔다가 주방 갔었어요. 주방에서 어떤 미션 하셨나요? 저 주방에서 접시 닦았습니다. 접시를 닦았다고요? 네. 접시 닦는 미션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안 해보셨구나. 너 저거 밥 먹으러 갔다가 더 없어가지고 지금 주방에 봐. 여기서 하는 거지. 아니, 진짜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햄버거 안 해봤네. 아니, 저가 순맵을 좀 해봤어가지고. 네. 아니야. 햄버거 만들고서 다 먹은 거 접시도 닦아야 돼. 아, 그렇구나. 아, 그거는 인정이지. 아니, 그거 접시 안 하면 그거 버리나? 다 아깝잖아. 근데 저 정도면 살려줄만 하지 않나? 아니, 진짜. 저 정도면 거의 뭐 비싼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었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쪽 주방 알바를 여기 산 것 같은데? 김박사는 왜 죽인 거야? 꼴 받았어. 설거지하고 했는데 거기다가 설거지할 음식 막 기름 칠해진 거 막 넣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 아니야? 있는데 설거지할 거리 한 번 더 줬네. 그럼 짠. 거의 다 닦았는데 이제. 알바하는데 주문 한 번 더 들은 게 개빡치거든? 그치! 아, 언니, 코하고 죽였어? 어떻게? 내가 죽였다고? 어? 어? 삐부 아니야? 야이씨 안돼! 나보고 이렇게 죽였어? 살다 접시 닦기 미션이 있는 아니 박사님 대체 뭘 드셨길래 미션이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사람을 꼴뚜기를 가신 거예요. 나도 몰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모르겠어. 유비메러 안 해줍니까 유비메러? 아 전기실 미션 끝났는데 또 있네. 아니 아까 판에 끝난 거 아니었냐고. 아까 판에 안 끝나서 또 주는 거냐고. 5번 어딨지? 뭐야! 근데 강지 죽을 것 같긴 했었어. 맞아! 둘 다 죽었네? 덕마다지! 진 사람은 원래 초반에 이제 죽지. 앵보는 무슨 잘못인데 그래서? 앵보는 어떡해! 앵보님은 제 강지 저랑 같은 미션을 깨고 있었거든. 당시에 있던 사람이 박사랑 코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네. 전기실 안쪽에 있는 배선 연결하고 왔어요. 김 박사님.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갈통이라 좀 사람들 이름을 외우기 어려워서 제가 노래로 외웠거든요.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삐부, 마마, 전자희, 쿠핀 이렇게 만났어요. 왜 노래로 안 해요? 노래로 해주세요. 노래로 해주세요. 삐부, 마마,
자, 이 꽃핀. 제가 외우기도 어려워가지고 리브 마마 자, 이 꽃핀 이렇게 넣었는데 잘하시네 박사, 사실대로 말해 김박사, 당신은 원래 김박사 나왔었지 아니야 하지만 성년기의 딱사랑이 똑바로 안 됐기 때문에 김박사, 당신은 여러분들, 내가 가질 바를 끝까지 빨리 부숴버리겠어 라고 말했어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에 강지도 넣었겠지 잠깐만 앵커님은 왜 아무도 안 궁금해해 앵커님 어디 주웠어요? 앵커님 근데 투표 앵커님은 어디 있는 이거 인권싸한테 딱히 나온대 얘들아 야 이거 김박사 아니면 코아 무조건 달아야 돼 이거 박사 아니었네? 멈췄다 안녕 저 새끼 죽여 삐부 왜 죽었어 뭐야 뭐야 왜 누구 죽여 설마 대놓고 죽였나? 우리 분조장 있어 분조장 제가 말씀드렸죠 좀 많이 화났다고 저 사람 잡아 좀 많이 화났다고 못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 잡아 여보냐 저 새끼 주저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음이 임포스 걸리면 다음을 꼽힙니다 고마워 화났네 레이터 넌 응애 나 있는 아가야 지켜줘야 해 아지랑 같이 있는 거 마지막에 봤는데 신냐랑 같이 있다가 어두워져서 경계실로 전 내려가고 있었는데 자작 아니야 이거? 어? 네? 왜 그렇게 싸우는데? 안돼 안돼 내는 죽였지만 이해야 더 죽였지 난가? 내가 보질 않았으니까 결국 찍는 수밖에 없어 나는 안녕님 선택하십시오 아 이걸 나한테 왜 진짜 두고 봐 양아진가? 까비 아 까비 아 진짜 언니 언니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진짜 너 잠깐만요 선생님들 룸소 선생님들 너 어몽어스 어몽어스 좀 즐기고 싶은데 너 이거 좀 즐기고 싶은데 그거 안 되더라고 이게 내가 이번에 나 콜라 아니었으면 양아지 골랐을 텐데 아니 중요한 결정을 코카콜라로 맞아 역시 공평하고 그럼 공평한 게 코카콜라밖에 없어요 아니 저 그 그리고 저 식당 갔는데 접시가 접시 미션 있길래 어 삐뿌님 뭐 접시 미션 있는데 왜 그쵸? 죽었지 이 생각했다가 들어가니까 바로 햄버거 쌌더라고 그 접시가 그 접시구나